얼굴이 평소보다 좀 짧아지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자, 오늘은 중안부를 좀 이렇게 줄여보는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 제 영상을 여태까지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한 중안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안부 줄이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모든 메이크업의 기본은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깔끔한 베이스. 오늘은 바로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부스터 베이스부터 써줄 거예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투쿨포 스쿨 아트클래스 블랑드 베이스라고 해서 컬러 코렉팅 겸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의 밀착력과 다크닝이 없도록 도와주는 부스터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 파란색 두 컬러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연한 하늘색을 띠는 이 컬러는 저처럼 노랗고 좀 어두운 칙칙한 피부를 가지신 웜톤 분들이 피부를 좀 더 화사하게 만들 때 좋은 컬러고요. 마찬가지로 연한 핑크색을 띠고 있는 이 핑크색은 생기가 조금 필요한 그런 쿨톤 분들이 쓰시면 좋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랗고 좀 칙칙한 피부이기 때문에 오늘 파란색을 써줄 거예요. 저는 유독 어둡고 노란 부분에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요즘에 이제 가볍게 메이크업 하셔가지고 파데프리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만약에 톤업 크림을 쓰는데 이 컬러면에서도 조금 더 커버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코도 되게 유독 노랗기 때문에 코에도 유독 제 얼굴에서 노란 부분에만 군데군데 이렇게 소량으로 발라줬는데 좀 더 확실히 깔끔해졌죠. 제가 지금 이마는 이따가 앞머리 할 거라서 그냥 굳이 안 발랐는데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약간 선크림 바른 느낌? 그 얼굴도 약간 촉촉하면서 맨들맨들한 느낌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제가 엄청 인생템이라고 전부터 말을 언급을 몇 번 했던 투쿨포스쿨 픽싱 커버 쿠션, 이것도 소량씩 이 쿠션은 진짜 써도 좋아요. 오늘 베이스 진짜 잘 먹었어요. 그리고 눈썹 모양은 중안부를 커버하겠다 하면은 꼬리를 조금 내려서 아치형으로 그려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돼요. 근데 눈썹은 뭔가 이렇게 얼굴 전체적인 형을 다 포함시켜서 어울리는 눈썹 모양을 그리기 때문에 눈썹은 자신의 얼굴에 맞는 대로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쉐딩부터 해줄게요. 여기 턱 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저처럼 이렇게 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도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커버를 해주시고, 근데 너무 이렇게 가버리면 얼굴이 또 더 길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쪽부터 빌드업하면서 슬슬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볼살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여기는 좀 더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일단 중안부가 긴 분들 중에서 코가 기신 분들이 있고 이쪽 인중이 기신 분들이 있어요. 코는 나름 정상적인 길인데 인중이 기셔서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저는 약간 둘 다에 속하는 것 같긴 한데 인중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스타일이어서 한번 모든 걸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대 음영도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면 안 돼요. 최대한 옆으로 퍼지게끔 자연스럽게만 음영을 주고 이렇게 코끝에 음영을 주시는데, 코끝을 최대한 여기 코 끝나는 윗지점 여기에다가 쉐딩을 넣어서 코를 잘라주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여기 콧볼에도 살짝 여기 위에다가 해줘서 여기 끝선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건데 여기 이렇게 코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해볼게요. 약간의 음영만 주셔서
여기 내려오다가 한번 꺾어서 좀 더 짧아 보이게. 중안부에서 코만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저처럼 인중까지 기신 분들 아니면 인중만 기신 분들은 인중도 한번 줄여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작은 브러쉬로 쉐딩을 한 번 더 인중에 그림자가 입술 위에랑 살짝 띄어서 코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올릴 거예요. 여기 코 끝! 여기서부터 음영을 줘서 근데 이 음영이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진하면은 인중이 진짜 무슨 골짜기가 생기기 때문에 살짝씩만 여기에 음영을 줬으면은 이제 립을 먼저 발라줄게요. 인중을 줄이는 방법은 당연히 오버립이겠죠? 그래서 일단 베이스 컬러 자기 입술 선에서 조금만 올라가도록 할게요. 윗입술이 엄청 얇은 편이라 입술 선을 좀 더 위로 그리고 너무 딱 선이 지지 않게 약간 퍼트려주세요. 그리고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제 색을 넣어주고 자 이제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줄 건데 아까 제가 그림자가 여기 코 밑이랑 입술 위에 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버립 돼 있는 그 지점 위에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얼굴이 엄청 아까보다 짧아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아이 메이크업도 해볼게요. 섀도우 팔레트는 삐아 누드 블러쉬라고 이렇게 좀 약간 누디하고 따뜻한 색감의 팔레트를 쓸 거예요. 요거 이걸로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언더에도 좀 깊게 발라줄게요. 이제 눈도 아래쪽으로 확장을 조금 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에보다는 아래쪽에 좀 더 비중을 둘 거예요. 조금 더 진하지만 따뜻한 약간 홍차 라떼 같은 색깔의 컬러로 음영을 줄게요. 좀 길게 빼주고 언더에도 앞머리에도 살짝 해주고 이 가운데에도 속눈썹 부분에 살짝 내려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평소 그리던 대로 그냥 쭉 빼줄게요. 이런 진한 컬러를 구해와서 남은 양으로 여기 삼각존 음영도 마저 줄게요. 이제 애교살 그림자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쉐딩으로 저는 할 건데 요즘에 애교살 그리는 라이너도 많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겟하지 못했어요. 애교살도 조금 저희가 베이스도 애초에 여기 넓게 그렸잖아요. 그림자도 조금 더 밑으로 통통하게 그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애교살까지 그려주고 이제 글리터를 올려줄게요. 글리터는 여기 세 번째 눈가 중앙에 올려주고 밑에 그림자 바로 위에쯤에 얹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눈 밑에 글리터 얹는 게 싫으신 분들은 좀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로 그렇게 바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뷰러도 최대한 언더까지 바짝바짝 찝어주셔야 돼요. 어떡해. 어떡하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해줘야겠죠? 블러셔는 좀 차분한 연핑크 컬러를 써줄 거예요.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이쪽에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거는 저는 괜찮더라고요. 해주고 턱 끝에도 살짝 해서 일체감 있게 보이면은 더 짧아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입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좀 짧아지지 않았나요?
실제로 짧아진 건 아니지만 그런 착시 효과. 자, 그럼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